393장 오신시라 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한결같네 오신시라 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신시라 신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나 하였으나 생명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은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긍휼하심을 받고 받고 때를 때를 따라 따라 돕는 돕는 은혜를 은혜를 얻기 얻기 위하여 위하여 은혜의 은혜의 보좌 보좌 앞에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갈 나갈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장에 있는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들인데요. 자, 주신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론데, 근데 그는 뭐가 없다고? 죄가 없으시다. 자, 오늘 최수인 선생님부터 할까요? 어떤 말씀이세요? 12, 13절.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의 결론이네, 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 있다 그랬어. 활력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말씀으로 지으셨다. 13절에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 김동계 권사님, 같은 말씀이세요? 네.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시죠. 자, 우리 16절도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긍휼하심을 받고 받고 때를 때를 따라 따라 돕는 돕는 은혜를 은혜를 얻기 얻기 위하여 위하여 은혜의 은혜의 보좌 보좌 앞에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갈 나갈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죠?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를 간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은혜의 보좌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우리 수인이한테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어제보단 좀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여전히 공부 많이 못했어요. 네, 괜찮아요. 마음이 안 잡혀요. 네. 이제는 아빠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아무리 답답해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할 것 같다,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그럼에도라는, 예? 그럼에도라는 은혜의 말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게 필요해요. 다 힘든 거 알죠,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힘안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16절,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나가겠다. 나그 말씀 앞에 선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김동경 원사님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학원이 조용해진 게 감사해요. 학원이 조용해졌어. 말씀 부리는 한 명도 없으니까. 학원 감사. 뭐 애들 꼴통 부린 애도 없고 소리 지를 일도 없고 학원이 너무너무 평온해. 정말 감사한 너무 일이다. 감사하지. 너무,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아휴. 너무 감사해. 다 잘해 애들이. 저도 학교에서 이런저런 여러 감사가 있었고요. 또 우리 신우에서 함께 예배드린 선생님 한 분이 내일 모레 9월 1일부로 교감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대형 고등학교 교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내년에 만약 올해 이렇게 또 공부 안 돼서 떨어지면 네. 내년에 저의 플랜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내년 올해 네가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안 됐으면 내년에는 학교 강사 나가야죠. 교육청 강사 들어가서 하고요. 강사를 해야 하나요? 계약직을 해야 하나요? 제일 좋은 거는 기간제고요. 기간제가 안될 경우엔 시간 강사라도 해야죠. 오신 고등학교 시간 강사는 할수 있어요. 얼마나 준다. 아니, 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해요. 기간제도 경력 없이는 안 써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다 넣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신 고등학교 시간으로 들어가야죠. 제 친구들 다안 돼요. 이번에도 안 됐어. 기간제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다 시간 공부하고 있어. 다, 경력자 뽑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력을 쌓아야지. 그러니까, 우신 고등학교에서 몇 시간 나오니까, 우신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면서 경력 쌓으면 돼요. 중학교는 안 되나요? 중학교도, 지금, 근데 중학교는 몇 시간 안 나와요. 중학교 강사 있던데. 근데 그거는 진짜 몇 시간 안 나와요. 6시간인가 몇 시간뿐이 없어요. 강사요? 여자였어. 고등학교로 가야죠. 교무실이 없어서 고등학교 교무실 쓰고 있었어. 고등학교, 중학교 교무실. 고등학교로 해야죠. 고등학교로 하면 큰 플레인을 보면 네가 우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시간 강사하면서도 네 레슨 할수 있고요. 네 생활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그러면 네가 뭐 3년, 4년, 5년 또 이렇게 시간 강사하면서 또 틈틈이 임용고시 준비해갖고 매년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고 그러다 들어가면 땡큐고요. 서울로 봐야죠. 서울로 가야 돼요? 당연하죠.
그럼 뭐 부모 떨어져서 그럼 너뭐 지방에 가시란 말이냐? 말이 안 되는 거고. 서울은 얼마 안 뽑잖아. 아, 서울이 그래도 많이 뽑아요. 서울로 봐야 되고. 뭐가 서울이 말이야. 우신에 경기도가 있으면서 계속 보면 돼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서울로 들어가면 돼요. 경기는 경기 하지 마세요. 서울로 가요. 이번에 경기 볼 건데 이번에요? 많이 뽑으니까 많이 뽑는 대로 가야지 하여튼 나오는 확률이. 거 봐가지고요. 야, 하여튼 안 되면 우신고등학교 갈 거예요. 그건 말안 하지. 우신고등학교 갈 거고요. 그것도 합시다. 우신고등학교에서 확신이 없잖아 아직 네가 우신고등학교에서 몇년 열심히 하고 뭐 김학룡 선생님은 뭐 너한테 모든 걸다 남겨준다고 하니까 브라스 밴드 열심히 네가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네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부 네가 저 일으켜 세우고 또 한술 중창단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중창단 학년별로 뽑아가지고 남성 사중창, 복사 중창 8명씩 기수마다 1학년 8, 2학년 8 하고 매년 발표하고요. 그러면 이사장이 무조건 잘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는 무조건 전임돼요. 주막 고등학교 전임해야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는. 크게 보면은 우신고등학교는 너의 최후의 보루가 될수 있고요. 말참 쉬운 게 아니잖아. 아, 그거는 할수 있어요. 그걸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해야지. 응, 기도해야죠. 근데 강사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아, 조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제 네. 뉴스에 뜬게 있어요. 뉴스 굉장히 슬픈 뉴스인데 공무원을 하려고 학생들 이제 공부하는 그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거의 그 뉴스 보면서 울 뻔했어 나는. 남자애가 있는데 나는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그 남자애가 그게 이제 공무원 학원인데 기숙 학원인 거야. 기숙 공무원 학원인데 300만 원씩 내고 하는 거? 근데 거기서는 핸드폰도 못 쓰고 한 달에 한 번만 나올 수 있고 서로 이름도 불러서는 안 돼. 번호를 불러야 돼.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서로 말 섞으면 안 돼. 단한 번도. 교도소네. 교도소야.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 근데 거기서 정말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하는데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 신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엄마 아빠는 수인아, 네가 건강한 게 효도야. 다른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네가 10시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1시간 동안 땀 흘리고 걷는 게 아빠는 더 기뻐. 시험 끝내니까 왜안 끊어? 네. 아빠 엄마는 딴거 없어. 건강 잃으면 전 부리는 거고 너는 건강 때문에 두 번을 죽어도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10시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땀 흘려서 1시간 열심히 운동하고 오면 아빠는 춤을 춰. 아빠 엄마의 기쁨은 너의 건강이야. 건강하지 않고 네가 공무원 되면 뭔 소용 있어? 아무 소용 없어. 나는 건강한 자식을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또 그렇게 강사, 물론 매년 임용고시 보겠지만, 강사를 하면서 이제 하면, 결국 우리 엄마 아빠가, 물론 나도 당연히 원하겠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힘들잖아. 강사를 하면서. 왜 힘들어? 왜 힘들어? 너의 앞으로의 미래가 분명히 있는데. 양검선생 사모님 뭐라는 줄 알아? 결혼 못하지 않냐고 내가 그랬더니래. 아니, 앞으로 선생 될 건데 뭘 걱정하냐고. 나한테. 미래를 보고 가는 거요. 뭐그 수인아 그렇게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 하자. 누가 결혼하겠냐고, 나랑. 그러니까 그, 송이랑 하자는 겨. 빨리, 빨리. 누가 그냥 시간 강사랑 결혼하겠냐고.
수인아, 우리 학교에 지금 50이 넘은 선생님들, 남선생도 지금 강사로 나와. 물론 기간제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 전에 선생님 하다 가만뒀겠지. 글쎄, 그건 모르겠어. 여의도 엄마처럼. 여의도 엄마도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식들 유학 가는 것 때문에 다 그만두고 같이 따라갔다가 한국 왔는데 할게뭐 없잖아. 다 사연 있겠지.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플레인을 크게 넓게 잡어. 이번에 해보고 안 되면 강사하고, 강사하면서 또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또 시험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급해 할거 없어. 조급해야 네 건강만 잃어. 피아노를 많이 쳐야 돼, 피아노를. 음악을 즐겨. 피아노 치고 야, 악기 강사하면서 할거 많잖아. 색소폰 배워야지, 클라리넷 배워야지, 피아노 쳐야지. 주변에 친구들 하나하나 이제 정착을 해가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제일 친한 친구는 당장 1월 달에 유학 간다고 하고, 그 친구도 이제 그거니까 악기 클라 전공인데 그걸로 남자가 살기엔 그러고 그러니까 악기 때려치고 일본 유학 가서 제빵 배우러 갔다 왔더라고. 얼마나 슬퍼. 슬픈 일이지. 그러니까 수인은 너는 흔들릴 필요 없어. 너는 지금 음악으로 인생을 걸었어. 그냥 음악으로 가는 거야. 음악 잘하고 싶어. 음악 잘하고 음악 하는 거야. 절대로 조급하지 마. 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 하나님 백그라운드가 있고, 엄마 아빠가 다 꺼놓은 게 있고, 그 위에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절대 조급할 거 하나도 없어. 아니면 학원 하면 돼. 뭐 걱정이야. 학원을 내줘도 엄마 아빠가 너 진짜 크게 그냥 해가지고. 학원은 안 하고 남자가 학원하면 이사장이지. 저한테. 유한이처럼 결혼을 해야지 하려면. 이사장이지. 그렇지. 이제 저기 해야지. 네가 차 끌고 다 해야지. 유한이처럼. 관리하고. 아이, 걱정하지 마, 아예 수인아. 걱정하지 마. 연습실 대여 어떠냐? 그런 것도 부수. 그럴 거면 카페를 차리지. 바리스타. 돈 뭐가 얼마든지 벌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강사하면서도 부업으로도 할수 있단 말이야. 그거 그렇지, 그러면. 지원이 변지원은 신랑이 저기 다니잖아. 어디든 뭐 어디야. 좀 대기업 다니는데. 그리고 지원이가 유치원 선생님이잖아. 방방 그거 이렇게 애들 방방 뛰는 거 있잖아. 그거 구일역 그 동네 아파트 동네. 거기다가 그거 냈대. 보증 우리는 그거. 수인이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또 지속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직장을 구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평생 직업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걔네들 부업 그러니까 직장 있고 완벽하게. 수인아, 지금 네가 가는 방향은 정확하게 맞는 나중에 거야. 다 부러워해, 그 교사 해봐. 방향이 맞아. 아빠 엄마 말씀 듣고. 근데 이렇게 정신력이 나약한 내가 너무 싫어. 그건 이제 네가 네가 스스로 스스로 그건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복해놔. 뜨겁게 만나야 돼. 그건 그런 네가 목표가 있어.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 이렇게 말씀 보냐? 정신력이 약하면 안 되지. 기도하냐? 공부하기 전에 야, 너 기도하고 공부해? 최성환이 아들 아니냐, 인마? 최성환이가, 인마. 그것도 문제야. 아빠 봐, 아빠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 네가 해야지. 그러니까 지켜보는데. 임용고시 공부를 해놔야지. 사립학교도 가고 진짜 할거 아빠는, 아니야. 아빠 맨땅에 헤딩한 사람이다. 진짜 아빠가, 인마, 진짜 무슨 뭐 집안이 진짜 뭐 엄청나서 누가 나를 도와주기로 했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오늘 주신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는 아빠의 말씀이요. 오늘, 응? 16장, 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다. 아빠가 그냥 한게 뭐가 있어? 주일날 열심히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성가대 지휘한 것뿐이 더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다 붙여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학교 주시고 직장 주시고 수인이 살 길은 충성하는 거요. 주님의 일 충성하고.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해. 나중에 찬양대 지휘도 하고 해야 돼. 지휘해야지. 그러면 아빠한테 주의법도 배우고 발성지도 같은 거 배우고 합창단 같은 거 하면서 그거 해.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전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저 시켜줄게. 윤희준 교수한테. 윤희준 교수가 그 박사 지금 하고 있어. 한세대학교 합창. 여기 공포. 윤희중 저 윤학원 선생님 아들 윤희중 교수가 한세대학교 교수인데 한세대학교에 박사과정 개설해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애들 많이 와. 아 그럼. 대학원을 지을 거를 합창 지휘 같은 거 좋아. 그럼 네가 나중에 평생 아빠처럼 지휘할 수 있어. 지을 거를 네가 나중에 합창 지휘도 해보고. 공부하기 아, 즐겨, 싫은데. 아니, 즐기라는 얘기야. 저기 대학원은 그런 거 공부 안 해. 자기 전문고만 하는 거지. 내가 하성아, 그럼. 평생 학습 배우고 응? 형생들? 기도원대 박사 저기를 하든지. 기도음대에서 저기 네가 저 지휘 저기 지휘과 할수 있어. 기도음대에서도. 나중에 그래. 자, 감사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서 30평생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좋은 동생 만나고 좋은 가족 만나서 아버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저의 살길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주. 하지만 주님, 공부라는 것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정말 막다른 골목에 부닥친 것 같이 살고 지냅니다. 제. 정말 쉬운 것이 없다고 하지만, 공부조차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첫째로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그리하여서 정말 몸이 건강치 못하면 또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는 겁니다. 주여. 살면서 두 번이나 수술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주. 마음상하게 해드렸는데, 주. 그런 우리 부모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스스로 건강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둘째로 어떤 일을 하든 더 기도하면서 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아버지. 운전을 하든 레슨을 하든, 주여. 그 가운데서 그 바로 직전에 모든 행동이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셋째로, 공부하는 가운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그런 공부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주여.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이번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를 성장시키는 시간과 지식이 쌓아져가는 시간,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성장하여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준혁이 지금 저 중국에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위하여 등록금도 다 내고, 내일 모레면 이제 학기가 시작될 텐데, 우리 준혁이 주님께서 보호해주셔서 제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운 나라, 공산주의 국가,
국가, 위험한 나라인 중국에서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또 그곳에서 우리 주역이 믿음으로 순화하고 그곳에 기독교를 뿌리내리게 하시옵시고, 주님이가 가는 길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가 다니는 교회에 더 좋은 사람들, 주님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주님이 평생에 도움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옵시고, 주님이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머니, 아버지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 없애주셨고, 제. 또 아버지 학교에서 특히 담임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반아이들이라는 3반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공부하는 과정 속에나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나 그 어떤 과정 속에서도 제. 흔들림 없이 또 아버지께서 지켜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학원 학생들, 수유음악 학원 학생들 보여주시고 좋은 학생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멘. 나간 학생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더욱더 축복받게 해주시옵시고, 제. 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쁨,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집안의 가정 사람들 제. 그들을 지켜주셔서 제. 주님께서 우리가 결국에는 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곳에 있지 않지만 멀리 있는 우리 이모 기현이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먼 타지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힘든 과정 속에서 또 나름의 일들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청주에 있는 어르신들, 주여.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 막내 할아버지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이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뜻을 오게 행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서 같이 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해 용서해 준 준것것 같이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용서해 용서해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